사실 항상 제일 큰 열망은 그거예요. 행복하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려한 삶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이고 따뜻한 삶을 살고 싶어요. 사실은 제 스웩은 믿음이죠. 네,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. 어떤 제 미성숙함을 예술로서 보여드리고 싶어요.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라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올챙이라 생각해요. 근데 성장하더라도 개구리고 싶지 않아요. 저는 그게 시작할 때는 힙합이어서 뭐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 저는 단지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이 저는 그 당시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건데 지금 태어난 지 5년 됐다고 얘기하는 한 8, 9 다닐 정도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20살 이전까지는 제 삶이 아니었죠.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하는 이유는 제일 큰 목적은 그냥 표현이에요. 근데 이거를 너무 분석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. 이런 가사가 있어요. 피자가 거기에 레시피가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아야 맛있다고 할 수 있냐고. 자기 색깔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 색깔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한테. 근데 색깔을 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, 요새. 그래서 이제 좀 색을 내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. 제가 막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디스토리 앤 리빌드라고 하죠.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